일반적으로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뒤돌려치기 길게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테이블 천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 공을 볼 수가 없겠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는 재미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입니다. 쿠드롱 선수와 유마즈 선수의 웰컴 작전의 웰백 프닉스입니다. 자, 뒤돌려치기로 길게 보냈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복식에서는 15승 1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성공. 그렇지, 길게 보내주는 공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득점됩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앞돌리기를 치겠죠. 아주 섬세한 컨트롤을 해줬는데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쿠션으로 막 많은 앞돌리기였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실수를 잘 안 할 만한 배치인데 공이 가까웠거든요. 일목적구가 자세가 조금 불편해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코너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재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왼손 3뱅크는 짧아질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보통 왼손 3뱅크를 할 때는 이렇게 시야가 좀 다르게 보여요. 회전을 줬을 때 큐선이 좀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른쪽 당점을 줄 때 왼쪽 당점을 줄 때 정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조지호 선수는 복식에서 9승 12패, 단식은 10승 9패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테이블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뱅크샷 이후에 옆돌리기로 공격을 해봤죠? 네,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남자 복식 1세트, 비롤 유마즈 선수의 공격입니다. 유마즈 선수의 공격은 득점 없이 끝났네요. 네, 원뱅크 접시라고 하죠. 원뱅크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했는데 좀 너무 강하게 타격되다 보니까 원쿠션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죠. 반발이 너무 심해서 두껍게 공이 맞아버립니다. 예. 파란 공의 오른쪽을 맞추지 못했군요.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복식에서 7승 6패, 단식은 5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두껍게 눌러갔어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조재호 김현우 선수의 이 남자 복식전의 1라운드 때 바로 이 쿠드롱 유마즈 선수를 만나서 11-2로 승리했습니다. 사실 1라운드 맞대결은 4-0의 스코어가 나왔죠. 네. NH농협카드가 4-0으로 1라운드 때 승리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출발을 조재호 김현우 선수가 알려준 거예요. 오늘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비껴치기 짧게 보냈습니다. 키스가 내려가고 내공이 진행해야 했죠. 안 들어갔네요. 아깝습니다. 거의 뭐 들어갈 듯 했습니다만, 아, 마지막에 저렇게 벗어나는군요. 네. 일단은 테이블 컨디션이, 평범한 컨디션일 것 같아요. 네. 좀 미끄러지거나, 첫날은 좀 미끄러지거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테이블이 각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돌리기 마지막 퍼져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성공. 쿠션이 정말 많이 받아주죠. 지금 3쿠션에서 저는 많이 퍼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길게 진행을 했어요. 득점 성공하는 브래드리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섬세한 두께입니다. 들어갔죠? 네, 좋고요. 3-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웰뱅 피닉스의 장점은 바로 1세트의 남자 복식인데요.
전체 8개 팀 가운데 웰뱅 피닉스의 1세트 성적은 13승 8패를 기록하면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출발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걸어치기 뱅크샷. 자, 역시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치고 나가는군요. 네. 두께가 그냥 평범한 두께보다는 좀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됐었거든요. 네. 두께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불편한 상황인데도 각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 정장 가이안 엘프드롱. 장타가 터지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그래서 5득점을 기록하면서 6대 3. 뒤돌려치기를 만들어내겠죠. 살짝 스핀볼 형태의 맥시멈 플레이를 해줬어요. 정확합니다. 완벽하죠. 완벽한 득점을 해냈고,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쿠드롱 선수의 입꼬리가 약간 실룩했거든요. 그럼 이제 일목적구가 본인이 원한 대로 딱안 갔단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얼굴 표정이 잠깐 나왔어요. 자,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회전 조절로 무회전 입사반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이 선수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도 경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군요. 중요한 요소까지 모르겠지만 쿠드롱 선수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일목적 컨트롤 딱안 됐을 때 두껍게 키스 빼면서 마지막 맥시멈 플레이 회전 좋겠죠? 이것도 좋은데요. 멋진 공 나옵니다. 지금 이게 표정이 좀 나오죠? 예. 이런 거 보는 것도 참 재미예요. 네. 자, 두껍게 내공을 속도를 완벽하게 늦춰줬죠. 일목적구를 먼저 내려놓고 내공이 진행하는 플레이. 아주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구동 선수는 뭐 동작 하나하나가 참 팬들에게 궁금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마세샷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마세샷 나옵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자, 마지막이 조금 덜 휘었어요. 그렇군요. 네, 쿠드롱 선수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9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세샷을 할 때는 덜 들여보내는 상황이 더 어려워요. 아예 끌어놓는 상황은 정말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있는 인권 최대한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내면 되니까요. 네. 근데 끌어치기도 그렇고 마세샷도 그렇고 적당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조재호 득점.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에 11점 경기로 펼쳐지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여기서 선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옆돌리기가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3뱅크 선택을 하는 것 같죠? 네, 3뱅크 선택했습니다.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력 조절을 잘해줘야 되고요. 자, 3뱅크가 좀 짧게 진행을 해요. 가운데로 쏙 빠져나갔습니다. 내공이 저렇게 붙어있을 때에는 회전력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는 큐선이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큐선이 들리면은 오히려 커브 때문에 길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큐선을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조재호 선수가 당연히 알면서도 조금 큐 각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회전이 좀 부족했나 봐요. 유만 선수 복식에서 4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단식에서 11승 5패. 단식에서 상당히 좋았군요. 네. 자, 비켜치기 짧게 갑니다. 자, 더 뒤에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는데요. 그쪽으로 가네요. 네, 꼭 제가 멘트를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뜨끔하시죠? 유한 선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리버스 핸드 라인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간을 무시하고 들어간다 치더라도요.
이렇게 좀 잎사각이 큰 상황으로 들어가는 상황, 좁게 들어가는 상황들은 리버스핸드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옆 돌리기. 잘 박아 섬세하게. 들어가네요. 네. 김현우 선수의 득점 좋습니다. 회전력을 거의 원팁 정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원팁 정도 해놓고 각도를 예민하게 만들어줬죠. 비교적 짧게 보냈는데 각도가 좀 많이 짧아집니다. 1세트에 조재호 김현우 선수가 연속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김현우 선수도 단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좁혀 갔어야 되는 이번 이닝이었습니다만 김현우 선수가 아깝게 또 놓쳤습니다. 자, 비껴치기 생각보다 넉넉하게 보내줘야 되죠. 넉넉하게 보내줬고요. 마지막도 달려갑니다. 득점 좋습니다. 성공! 아니, 투드롱의 또 원맨쇼인가요? 혼자 10득점을 기록했고, 자, 위멀 선수는 그냥 박수만 쳐주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이제 1점 남아야 있습니다. 부동 선수가 또 워낙 잘 치는 더블 쿠션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블 쿠션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차가 좀 컸어요. 예. 네.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그 아내를 보면 아, 쿠드롱 선수가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끌어가는 옆돌리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뭐 1점 남아있는 웰벤 피닉스이긴 합니다만 조재호 선수가 또 김현우 선수가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1점 남은 웰빙 피닉스이지만 조재호 선수인 5점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옆돌리기 좀 미스가 나왔죠. 네, 아쉽게 놓쳤습니다. 선수들이 아직까지 연속 득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진기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코너 언저리까지 넉넉하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실수가 나온 거죠. 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웰빙 피닉스입니다. 일단 밥상은 쿠드롱 선수가 다 차려놨고요. 위말 선수 이제 1점만 득점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배치가 그 1점이 정말 어려운 1점입니다. 제가 뒤돌려치기를 길게 보내뒀던지, 가장 무난한 선택은 뒤돌려치기 길게예요. 길게 보냈는데 키스가 아, 키스예요. 납니다. 네. 너무 두껍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보통 이게 큐가 깊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면 큐 방향이 좀 오른쪽 회전을 주고 있다가도 왼쪽으로 살짝 비틀려지거든요. 지금 저렇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께 미스가 좀 많이 나요. 마무리하지 못하는 위마즈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 공을 쳐다보고 들어가는 비로 이마즈 선수였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이제 반격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옆돌리기 위험한데요. 조금 넘어갑니다. 여기서 무득점이 나오는 NEC 농협 카드 그린포스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이 뼈아픈 옆돌리기 실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쿠드롱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이냐, 되돌아오기 뱅크샷이냐, 투 뱅크샷이냐인데, 지금 투 뱅크를 선택했어요. 자, 무회전 입사반사 투 뱅크. 아,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되진 않았네요. 아, 나달이 선수가 한숨을 쉽니다. 아, 이게 좀 두껍게 맞고 좀 키스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쿠션에 내공이 맞진 네, 않았어요. 너무 두껍게 맞아서 예. 그렇죠.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점 남겨두고 상대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타임아웃을 부르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 근데 조재호 선수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아, 어렵습니다. 자, 지금 장장 단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깊게 네. 맞았어요. 네. 그림은 정말 잘 그렸는데 코너에 맞으면서 살짝 내공이 휘어져 버렸어요. 지금처럼 이제 장장 단장의 더블 쿠션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코너에 들어가면 오히려 각도가 더안 나와 버리거든요. 여기서 코너에서 동시에 네, 맞았네요. 쿠션이 저렇게 동시에 맞아 버리면 공이 좀 휘어 버려요. 네. 자, 마지막. 옆돌리기 위맞. 돌아서 네. 이마즈 성공입니다. 아, 이마즈가 마무리하는군요. 마무리 1점이 뭐 가장 큰 1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 쿠드롱이 시작했고 이마즈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1세트 웰컴 조총래 웰뱅키니스가 승리합니다. 옆돌리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비로 이마즈 선수군요.